제 2부 세미나입니다. 2부 세미나는 성경 공부입니다. 왜 투병하고 있는 환자들을 위하여 왜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당당하게 확실하게 대답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죠, 성경 공부가. 그렇죠? 한번 누가 영적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받기 위하여? 영적 영적 에너지를 받기 위하여. 영적 에너지다. 여러분, 이거 영적 에너지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예? 진리 때문에. 응? 진리이기 때문에. 자, 영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를 받아야 한다. 진리이기 때문이다.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을 받기 위하여.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님을 만나야 된다.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실 때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된다. 말씀. 그 이유는 말씀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네,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또. 예? 네? 성경이 곧 하나님이다. 성경, 그러면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곧, 어떻게? 하나님이다. 자, 또.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이야, 멋있는 아주 성경에 딱 있는 말을 하시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 영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 이건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영생이 뭐냐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나와 나를 보내신 뭐요? 아버지를 믿는 자는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2부 세미나를 왜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느냐. 이거를 여러분이 그 원인, 이유를 어떻게 확실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 지금 뭐 하냐? 뉴스타트 센터 설악산에서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다.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냐? 성경 공부한다고 암이 낫냐?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 공부해서 왜 암이 날 수 있는가를 여러분이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 나는 설명할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그럼 왜 여기 남았죠? 그걸 알기 위해서 남았다. 하, 참. 일부 세미나가 그거를 가르쳐 들었는데. 진성미에서 진. 예? 진성미에서 진. 진선미에서 나오는 힘이다. 진선미에서 힘이 나온다. 가만 보니까 여러분이 일부 세미나를 통해서 확실하게 왜 2부 세미나에서는 성경 공부를 하느냐를 아주 잘 멋떨어지게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 영적인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기 때문에. 영적인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일단 다시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부 세미나 때 제가 수없이 한 얘기예요. 첫째, 모든 질병은 유전자가 어떻게 변질돼서 생기는 것이다. 유전자의 변질에는 두 종류의 변질이 있다. 기능적으로 변질된 경우가 있고 구조적으로도 변질될 수 있다. 그렇죠? 기능적으로 변질됐다는 말은 올바로 유전자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왜? 그 유전자가 올바로 기능을 작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켜져야 된다. 유전자가 꺼져 있다면 유전자는 작동을 할 수 없다. 꺼져 있는 유전자가 켜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부른다? 영적 에너지라고 부른다. 영적 에너지는 무슨 전기의 에너지니, 뭐 중력 에너지니, 원자력 에너지니 이런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다. 영적 에너지는 다른 말로 하면 정신적 에너지다. 왜 그렇게 부를 수 있냐고 하면 이 진, 선, 미, 하, 이것이 바로 진실이구나. 너무너무 나에게 선을 베풀었구나. 그러므로 나는 너무 어떻게 감사하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알고 진실이 뭔지, 선이 뭔지, 아름다움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힘을 받는다. 그렇죠? 그러면 힘을 받는다고 진선미를 알 때 힘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저는 오늘 저녁에 좀 쇼크 먹었어요. 여러분들이 뉴스타트를 일부를 열심히 하신 분인데도 이렇게 딱 조직적으로 왜 성경 공부를 하는가에 대하여 얘기를 확실하게 못한다는 것에 대하여 제가 심심한 책임감을 느낀다. 아시겠죠? 다음 기부터는 이 부분을 아주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진실이구나를 알았을 때, 이것이 정말 선이구나,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이구나를 알았을 때, 꺼진 유전자가 켜진다는 거. 꺼진 유전자 켜져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러면 여러분의 대답은 우리가 진선미를 알 때는 뭐가 박수 칠 수 있는 힘이 나와. 그렇죠? 아, 이게 맞구나. 이게 진실이구나 할 때, 이야, 그러네. 그리고 우리는 박수가 나옵니다. 왜 나와요? 엔도르핀이 생산됐기 때문이에요. 엔도르핀이 생산됐다는 말은 엔도르핀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켜졌다는 말입니다. 왜 켜졌어요? 내가 진실을 알고 선을 알고 아름다움을 알았는데 왜 켜졌어요? 그 진선미 속에 뭐가 있는 것이다? 힘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진선미를 받아들였을 때 힘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그 힘을 받아서 켜지는 것이다. 그 엔도르핀 유전자가 켜짐과 동시에 내 T세포 속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도 함께 켜진다. 그래서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진선미 속에 있는 그 힘을 받아서, 유전자가 켜지기 때문에 T세포가 암세포를 어떻게 죽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힘을 무슨 힘이라고 부른다? 자연 치유력이라고 부른다. 치유시킬 수 있는 힘. 치유시킬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면역세포의 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여러 종류의 면역 물질들,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면역 물질, 바이러스들을 죽일 수 있는 면역 물질들, 이런 면역 물질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유전자를 어떻게 켜줄 때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은 무엇을 알므로 내가 받는다? 진선미를 알므로 받는다. 그래서 이게 유전자고 진선미라는 이 영적 에너지가 왔을 때 이 꺼져 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쫙 켜지면서 이때까지 생산을 잘 못해내던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 같은 것을 생산해내서
암세포를 죽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진선미는, 무엇의, 본질이냐 하면,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사랑이야말로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것이고, 사랑이야말로 가장 선한 것이고, 사랑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진실하게,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때, 예. 우리는 생기, 힘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 진선미로부터 주어지는 힘 때문에 우리들의 유전자는 절대로 꺼질 수가 없고 계속 작동해야 된다. 그런데 그 진선미의 본질이 사랑이라면 이 사랑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 그것은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 조건적 사랑은 뭐를 걸고 사랑하는 거다? 예? 조건을 걸고 사랑. 네가 나한테 잘해 주면, 말 잘 들어주면 사랑할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사랑할 수 없다. 그거를 조건적 사랑. 그런 조건적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자기 중심적이다. 상대방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과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조건적 사랑이다. 그것은 진실되어 안 돼요? 진실한 사랑 아니야. 그것은 진짜 선한 사랑 아니야. 그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야. 당신이 나 다이아 반지 사준다고 약속해. 그러면 내가 잘해주지. 이게 아름다워요? 그러면 그 사랑 받으려고 그래. 내가 다이아 반지 사줄게.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나 참 더러워 죽겠네. 그건 진선미가 아니야. 진정으로 진실하고 진정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무조건적 사랑일 때, 네? 그때만이 힘이죠. 그렇죠? 그때 그래야만 진정으로 진실한 것이고 진정으로 선한 것이지. 네. 어떤 대가를 바라고, 네. 대가를 바라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거는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거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와이로라고 그런다. 자, 그럴 때 힘을 받는다. 그렇죠, 진선미. 그래서 자 하나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뭐를 받는 거야? 힘을 받는 거예요. 힘. 그 힘을 우리가 생기라고 불렀다. 생기 또는 생명. 그래서 그것을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어떻게 아는 것이야. 그것이 영생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우리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망가진 변질된 유전자를 복구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다. 그런 힘을 우리가 생명 또는 생기라고 불렀다. 그래서 그것을, 그 힘을, 생기를 받고 살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환자들에게는 자연 치유력이요. 그것은 동시에 뭐예요? 영생을 하게 하는 생명 에너지다. 그렇죠. 그래서 딱 이렇게 정리를 딱 하셔서, 그래야 여러분이 성경 공부 한 시간 한 시간이 딱 중요한 시간이고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무엇을 배워야 된다?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 하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나와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또 어떤 경우에 어떻게 어떤 사건을 처리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뭐예요? 배울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처리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속에서 우리는 아,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간과는 다르구나.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지만, 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구나? 아,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배울 때,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그 진실함, 그 선하심, 그 아름다우심에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된다. 감동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힘을 받아서, 그 힘을 결국 무슨 힘이라 그런다? 영적 에너지라고 부른다. 그 힘을 받으면, 우리는 그 힘을 받았을 때 우리는 마음에 와 닿았다고 그런다. 영어로 하면 it touched me. 그게 와서 나를 터치했다. 나를 만졌다. 그래서 그 힘이 와서 내 유전자를 터치, 감, 느끼게 하면 유전자는 그 힘을 받기 때문에 꺼져 있던 유전자는 힘을 받아서 켜지면서 어떻게 동 하는 것이다. 그것을, 그래서 감동이라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 진선미 속에 있는 힘을 받았을 때 우리 유전자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입니다.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 진선미를 알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감동이 안 오면 그 감동 안 오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네? 그거 있잖아요. 감동이 하나도 없는 사람. 맨날,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 그
그런 사람 그 부르는 말이 있잖아요. 어? 예? 네. 예? 네? 감동이 전혀 없는 사람. 예? 네? 뭐 목석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석 같은 사람. 예. 네. 목석 같은 사람은 감동 전혀 없어. 그래서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를 받으면 진선미 속에 있는 에너지 곧 하나님의 무슨 사랑? 이 무조건적 사랑에 있는 영적 에너지를 받으면 받으면 우리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뇌파가 변한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자리 잡아버리는지 그렇죠? 예. 네. 이거요. 매일매일 일단은 매일매일 들으셔야 돼요. 일부 강의를 안 들으시면요. 날아갑니다. 그때 감동 받았다, 박수 쳤다, 뭐 이런 기억만 남지. 그 내용은 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그 아는 것이 힘이 되려면 여러분이 다른 암 환자를 여러분이 만났을 때 당신도 어떻게 뉴 스타트 가봐라. 왜? 그럼 이 설명을 어떻게? 이렇게 착 해주면 설득됩니다. 근데 이거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잊어버리고, 하여튼 가봐. 하여튼 가면 돼. 다 사람들이 이렇게만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이렇게 차근차근, 어려울 거 없잖아. 어려울 거 없잖아. 제가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해드리니까, 다, 기억이 살아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다 들었던 말이죠, 그렇죠? 다 배웠던 얘기야. 근데 그게 입으로 안 나와. 그러면 안 돼요. 그 입으로 나올 정도로 필요한 주위에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 설명하다가 결국은 사람들이 뭐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면 치유가 일어날 수,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어 있구나. 왜? 이 영적 에너지, 진선미로부터,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아서 받아들이는 영적 에너지 또는 정신적 에너지를 받아들이면 뇌 뇌파가 어떻게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변해서 내 온 몸을 흐르게 되어서 내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도 알파파로 변한다. 그런데 우리의 유전자들은 알파파일 때 가장 잘 반응하고 켜져서 작동하게 됩니다. 베타파일 때 잡념에 시달리고 있을 때는 유전자가 잘 작동을 올바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를 바르면 우리 뇌 속에 흐르는 전기 에너지, 즉 뇌파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알파파로 변화시키면 결국은 이 알파파가 유전자의 회복이 가장 잘 되는 상태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얘기하시는데, 일단은
유전자 얘기부터 나오면 이게 줄줄 따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유전자 얘기한 사람 한 분도 안 계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유전자는 왜 이런 좋은 뭐예요? 좋은 진선미의 뜻,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무엇이다? 뜻이다. 그렇죠? 우리가 거짓을 받아들이게 되면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기가 막힌데. 우리가 더러워서 죽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기가 막히는 거야. 예. 너무너무 악한 일을 당했어. 예. 억울하고, 정말 억울해서, 분해서, 뭐예요? 죽겠네. 죽겠네 할 때는 왜 죽겠네라는 소리가 나와? 유전자가 꺼지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죽을 맛이야. 그래서 이렇게 딱 여러분이 딱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이거 정리를 딱 해가지고요 여러분이 연습도 하세요. 그래서 남편이 네? 부인한테 여보 내 설명 한번 해볼게. 부인은 뭐예요? 남편한테 여보 내 설명. 그래서 남편이 뉴스타트가 뭔데? 병원 가서 항암해야지. 이럴 때 부인이 여보, 좀 앉아봐. 내가 왜 뉴스타트를 하는지 설명을 할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착 하면 남편이 할 말이 있어 없어? 할 말 없습니다. 네. 이렇게 못하니까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하면 어떻게 돼요? 찔찔 울면서 박사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이거를 어떻게 딱 정리를 해서 내가 자신 있게 이래서 나는 뉴스타트를 하는 거야. 라고 상대방을 그것이 남편이든 부모님이든 친척이든 간에 딱 설득할 수 있다. 그래야만 여러분 자신도 어떻게 돼요? 자신만만해져요. 그럴 때 모든 것이 확실하고 모든 것이 확실할 때 내가 힘이 딱 나요, 나요. 아, 그렇다. 이제 나도 날 수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어 줄 수 있을 정도로 딱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아무도 이상구 박사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없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뉴스타트 암 치료를 해야지 이래도 그러면 이상구 박사의 가르침 속에 뭐가 틀렸냐 한번 얘기해 보라. 그러면 얘기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기에 어떤 분이 계셨냐 하면. 자, 엄마가 암에 걸렸다. 그래서 딸이 의사야. 그 딸 병원에 갔어. 딸이 큰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딸도 자기가 맨날 암 환자 오면 치료해 주듯이 그래서 검사 다 하고 막상 항암 치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딸이 못하겠네.
자기가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해봤는데 실제로 낫는 사람은 없고 항암 치료라는 것은 그것은 궁극적으로 치유되는 치료가 아니죠. 치유할 수 있는 치료는 어떤 치료예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치료예요. 왜? 면역력이 약화된 것이 사람들이 암 환자가 된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인을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는 내 면역력이 강할 때는 암세포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몸 안에서 항상 생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활성산소 때문에. 그렇죠? 활성산소가 왜 그래요? 활성산소가 생산이 되면 유전자도 공격합니다. 그렇죠? 유전자를 어떤 식으로 공격해? 무슨 작용을 일으켜서? 산화작용을 일으켜서. 왜냐하면 유전자도 핵산, DNA라는 물질입니다. 그 모든 물질은 활성산소가 가면 산화돼 버려서 변질돼 버려. 그래서 구조적인 변질도 일어날 수 있고 또 그러니까 유전자들은 활성산소만 접근해 가면 꺼져 버립니다 또. 그러니까 왜 파괴하니까 꺼지는 거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 때문에. 이 활성산소, 우리 몸 안에서 생산되는 활성산소, 누구나 다 생산하고 있죠. 어디서 생산돼요? 활성산소는? 미토콘드리아? 응?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뭐 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부산물로 생겨나요? 당을 태우는 과정. 당을 태워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활성산소를 다 생산하죠. 그러니까 뭐 이 활성산소는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키고 꺼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잘 처리가 되어야 됩니까? 네, 몸 안에서 생긴 미토콘드리아에서 생긴 활성산소를 잘 처리해야 됩니다. 활성산소를 빨리 어떻게 분해시켜야 돼요. 그 활성산소를 몸 안에서 분해시킬 수 있습니까? 있어요. 어떻게 분해시킬 수 있습니까? 예, 간세포 안에서 무슨 물질을 생산한다? 예, 항산화 물질, SOD를 생산한다. SOD. 그래서 이게 일부 강의를 여러분이 부지런히 들어야 됩니다. 일부 강의를 부지런히 들으시면 여러분은 자연이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생기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래서 성경 공부가 저절로 돼. 아시겠죠? 이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활성산소가 생기면 이 활성산소를 그냥 놔둬버리면 유전자도 손상시켜서 병을 일으킨다. 특히 암을. 그러나 우리의 간세포에서는 이런 SOD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이 독한 활성산소를 결국 물과 산소라는 물질로 분해시켜 버린다. 제가 아까 우리 김 선생님 뉴스타트 1부 하고 내용을
깊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떠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 말에 저도 충격받았어요. 아시겠죠? 저는 열심히 가르친다고 가르치는데, 잘 모르고 그냥 떠나시는 분들이 많다. 많으신 모양이죠, 우리. 예? 많아요, 진짜? 아까 그러시지 않았나?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네. 결국, 이 SOD를 간세포 속에서 생산할 때, 이 SOD를 많이 생산해야 돼. 그렇죠? 많이 생산하려면, 간세포 속에 이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를 어떻게 활발하게 작동시켜야 된다. 그러면 암 걸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그렇죠? 예방할 수 있다. 그러면 SOD를 잘 생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웃어라. 네? 많이 웃어라. 생기를 많이 받아야 된다. 그렇죠? 에너지, 영적 에너지를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충분히 알 때 영적 에너지 힘을 많이 받아서 이 영적 에너지가 뇌파, 물리적 에너지를 변화시켜서 유전자를 잘 회복되도록 하기 때문에 암이 예방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열심히 잘 하셔서 암이 낫더라도 재발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영적 에너지, 하나님의 그 정말 진선미 덩어리로서의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더 깊이 배우고 더 깊이 배울수록 내가 더 많이 알게 되고 알수록 내가 더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이 주는 힘으로 내 유전자가 켜지고 작동을 왕성히 해가지고 이 SOD를 부지런히 생산하면 우리는 우리 몸 속에서 암세포가 다시 생기더라도 어떻게 해요? 금방금방 죽여버릴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암세포는 내가 암이 나버려도 매일매일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재발되지 않으려면은 이 SOD 유전자가 잘 켜져서 유전자가 꺼지지 않도록 즉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T세포의 유전자가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면 암은 다시 재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아, 역시 예, 무엇을 받고 이 생명, 생기,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생기를 받고 또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배워서 진리 안에 있는 힘이 또 생기죠. 그래서 이 생명을 받고 그 다음에 생명이 우리 유전자에 도달해서 우리 유전자들을 다 멋지게 치유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유지해야 된다? 기본 여건을 유지해야 된다.
그 기본 여건을 여덟 가지 기본 여건을 구비시키면서 사는 삶을 뉴 스타트라고 부른다. 이렇게.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여러분 머리와 가슴 속에 아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구나. 그렇죠? 여덟 가지 기본 요건은 이 센터만 일단 오시면 다 구비돼. 그렇죠? 건강식, 운동, 그렇죠? 물, 햇볕, 절제, 휴식, 자동적으로 되잖아요.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생명을 받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경을 무슨 책이라고 부른다? 아, 생명책이라고 부른다. 왜?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안에서만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을 배울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성경 말씀을 배워봐야 그거는 생명이 힘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배울 때만 우리는 우리에게 그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질병들은 다 사망의 영이다. 이 사망의 영은 결국 그 사망의 영의 본질은 무엇이다? 조건적 사랑이다. 조건적 사랑이란 것은 결국은 자기중심적, 이기적, 욕심적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악령은 결국 조건적인 영이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때 우리 감동이 될 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감동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성령의 감동의 순간이 그게 생명이 역사하는 순간이고 그것이 바로 치유의 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 가능하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드러내기. 그래서 제 성경 공부는 다 어떻게 하면 말씀 하나하나 한 장면 장면 한 사건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이 성경 공부예요. 왜?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무엇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무슨 법칙만 배운다든가 뭐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런 것만 배운다면 그거는 생명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의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보여주는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서 생명을 듬뿍 받아서 치유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심하라
무조건적 사랑으로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사랑의 하나님. 이 2부 세미나 첫 시간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치유와 직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요약을 해서 배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각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내가 왜 2부 세미나를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아, 과연 성경 말씀 공부하는 것이 나의 치유를 위하여 정말 과학적으로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확신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첫 시간 강의를 자꾸 몇 번씩 반복해서 들어가지고 정말 내 마음속에 성경 공부와 나의 그 치유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지를 확실히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이 뉴 스타트가 필요한 주위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로부터 설명을 들은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아, 그렇게 정말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는 그것이 무슨 뜻인 줄을 과학적으로 이해시켜줘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듣고 나도 힘이 나고, 그리고 그 사람도 힘이 나면서 정말 동시에 치유가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뉴 스타트 속에 계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